무엇으로 호흡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호흡을 했을까요? 갈비뼈로 호흡을 했어요? 네, 제 바로 개미허리의 비결은 갈비뼈 호흡법입니다. 짤막한 개미허리 만들어주는 갈비뼈 호흡법 대공개! 들이마시면서 우리 흉곽을 갖다가 넓힐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넓혀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떻게? 그 어깨가 올라가는데? 네,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흉곽을 넓혀주시고 우와, 가비 펴봐. 펴주실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갈비뼈를 최대한 부풀리고 반대로 숨을 내뱉을 땐 갈비뼈를 최대한 닫아주세요. 코어 근육을 단련해 흉곽을 모아주기 때문에 개미허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잘못된 호흡은 어떻게 되는 게 잘못된 호흡이에요? 어깨가 들썩 같이 올라가시면 잘못된 호흡법. 그래서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들이마시면서 우리가 배가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또 호흡을 해주셔야지 돼요. 들이마시면서 옆으로 확 넓어지고 그 정도로 넓어졌다가 쏙 들어가네. 근데 강혜미 씨도 되네. 초보자분들은 흉곽의 움직임을 갖다가 좀 더 잘 느끼기 위해서는 이 스타킹을 갖다 함께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몸통 뒤에서 스타킹을 이렇게 감싼 후에 앞쪽에서 X자로 만드시고요. X자로 만들어요? 손바닥이 천장이 가게끔 이렇게 네. 잡아주시면 돼요. 자, 들이마시는 호흡에 숨을 들이마시면 잡고 있던 스타킹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질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부드럽게 스타킹으로 몸을 후 감싸면서 안으로 좁혀주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좋네요. 네. 느낌을 가져가는 거죠? 네. 자, 우리도 해봅시다. 우리도. 자, 잠깐만. 두 분은 근데 저는 원래 흉곽이 넓어요. 더 넓어질 게 있으려나 모르겠다. 들이마시고 여기 제 손을 뼈로 밀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은 오 완전 좁혀지고 있으세요. 잘해주시는데요? 된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근데 배 조금만 들. 그리고 내쉬면서 오, 잘해주세요. 좋아요. 어깨 긴장 푸시고 내쉬면서 후. 좋아요. 부드럽게 당겨주시면 좋습니다. 와, 이게 근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지금 한 3번 호흡했는데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가늘고 길게 호흡을 갖다가 꼭 해주셔야지 되고요. 급하게 절대 호흡을 하시면은 안 돼요. 그리고 어지러움증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횟수를 너무 많이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자기 컨디션에 맞추어서 호흡 횟수를 늘려나가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이 많이 긴장이 돼 있는 경우 우리 흉곽의 움직임을 잘 느끼기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먼저 가볍게 해주신 후에 호흡을 하시면은 또 도움이 될 거고 네. 마지막으로 식사 직후에 하시면 또 불편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신 후에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